감리교 제31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아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와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한국교회 개혁갱신을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와 청어람 양희송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7개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제31회 감리교 총회가 지난 10월 30, 31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 기관장들을 인준하고 21세기 찬송가 사용 여부 결의, 이단 결의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31회 총회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31일,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는 2년여간의 이단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배포하고 신천지와 구원파를 포함한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또 박윤식 목사의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4개 종파는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의 이단 결의는 1996년도에 있었던 류강수 다락방의 이단 규정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에 몇몇 단체들은 총회 전날까지도 강하게 반발하며 책자 배포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 다락방과 안식교 또 평강제일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린 이 책을 배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처분을 냈는데 중앙지법에서 문제없다 책을 배포해도 좋다고 하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책이 배포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어저께부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총대들은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에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함을 깊이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이단 결의 제안서를 통과시켰습니다. 31회 총회 신구 감독들의 이 취임식은 8년 만에 정상화된 행정총회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10개 지역연회장 대표로 취임사를 전한 서울연회 여우훈 신임 감독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개혁과 갱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연회원들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2년 동안 맡겨진 감독의 직임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개혁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적어도 10년 후에 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에 대한 안건은 찬성 355표, 반대 377표로 과반이 넘지 않아 2차 투표까지 가는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안건은 다음 총회 실행위원회 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다가올 2017년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2017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개혁과 갱신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목회자들은 현재 한국교회 문제점을 짚어보며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와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497주년 한국교회 개혁갱신을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향상교회 정주채 원로 목사와 종교교회 최유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현재 지나친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도덕적 타락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는 악한 사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의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성장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0년 만에 비약적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는 지금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성장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와 청어람 양희송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가 주최한 이번 토크 콘서트는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이 시대 청년들과 함께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로 총신대 신국원 교수의 신작 도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평균 임금 88만 원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 신국원 교수는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요즘 청년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을 멘토로 삼기를 권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처럼 나도 그 안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고 또는 어떤 면에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절망도 하고 소망도 얻는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건 나는 이 인물 중에 하나이고 싶다.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누군가를 붙잡고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은 건데요. 그는 이어 멘토로 삼은 성경 인물처럼 내 삶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4용지 반을 접어서 위에는 스토리 쓰고 밑에는 비전 쓰고 이게 성경에다 꽂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살아갈 이야기, 비전이 성경 속에 한 장으로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성경 인물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정을 통해 배워나갈 때 비로소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 땅에 참된 기독교 교육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설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높은 뜻 연합선교 김동호 목사는 뿌리는 기쁨을 주제로 설교하며 삶의 진정한 소명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기르는 기독교 교육에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예배에는 대한학교 관계자, 후원교회 목사, 기독교 교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정은 경신고등학교 교장은 미션스쿨이 공교육에 편입된 현실에서 학교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교단과 교계 관계자들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는 2005년 11월 설립됐으며 지난 9년 동안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장로와 집사로 구성된 이특수 남성합창단이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특수 남성합창단 95명의 단원들은 제15회 정기연주회에서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를 비롯해 복 있는 사람들, 승천 등 16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사했습니다. 솔로와 합창이 어우러진 무대는 은혜의 물결로 감동시켰으며 특별 공연으로 마련된 크리스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한국 창작무용 하늘꽃은 뜨거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배은주 단장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교단 통합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후원과 전 단장들의 희생과 섬김이
20년 결실을 맺게 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화음이라도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배 단장은 남성 합창의 푸근하고 웅장함을 표현하려 애썼고 프로를 지향하는 합창단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며 구세주란 뜻으로 1995년 4월에 결성됐습니다. 그동안 국가 조찬기도회, 남북통일기도회, 교단총회 등 600여 회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 해외 공연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연주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손글씨 쓰는 것이 점차 특별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 캘리그라피가 인기인데요. 다양한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캘리그라피를 7개 신학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해 열린 제2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을 소개합니다. 캠퍼스마다 성경 말씀이 적힌 깃발들이 펄럭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된 제2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이 장로회 신학대학, 총신대, 서울신대 등 총 7개 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2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은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진행됐던 제1회 말씀 깃발전에 이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말씀 깃발전은 말씀을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이런 곳에 가로등에 말씀을 쓴 깃발을 달아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모든 기독교인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제2회 말씀 깃발전은 종교개혁일을 기념해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된 약 70여 점의 깃발에는 성경 속 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은 평소 성경 말씀을 어려워했던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의 은혜가 좀 더 전달되는데 부드럽게 전달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좀 깊게 묵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모든 그 권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죠.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선교회 임동규 대표는 각 교단과 교파가 연합돼 말씀 깃발전이 연례 기독교 문화 행사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은 오는 28일까지 7개 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계속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해 지정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지정 취소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등이며 이 가운데 기독교 사학은 배재고, 이대부고, 신일고입니다.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학교들은 2016년 학기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연합 4대 대표회장 선거에 예장백석 영안 장로교회 양병희 목사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당초 양병희 목사와 예장개혁 정서영 목사가 후보 출마를 언급해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됐으나 정서영 목사가 양보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교회는 내달 2일에 4대 대표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오는 11일과 12일 대표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0일 경기도 분당 한울교회에서 2015년 목회계획 및 목회 노하우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교회의 교육 목회, 제자 훈련, 지역 섬김 등을 중심으로 한 목회계획과 목회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이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의 한국 선교 130주년을 앞두고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기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감 선교국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기념 사업을 계기로
130년 감리회 선교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